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트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좀 예민해요. 전에 직업이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 전에도 그 저만의 약간 그런 습관과 루틴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고약한 편인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저란 사람을 실험해보고 검증해서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부를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나이트 루틴은 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피부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해야 되는데. 뷰티 나이트 루틴은 다른 분들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라이프 나이트 루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조도입니다. 지금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로 조금 어스름하게 어두워요. 그래서 이게 제 방을 또 보시면, 거실에는 불을 완전히 꺼놨죠. 그리고 이쪽 방에, 스탠드 이렇게 하나 켜 있습니다. 뭐한이 정도? 이렇게 좀 어둡게 해놔요. 이렇게 언제부터 하냐? 저는 한 저녁 9시부터 불들을 이렇게 꺼두는 편이에요. 빛에도 되게 많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사실 밤에 막 형광등 켜두면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바 인생의 그 일들을 잘하는 방법은 내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다. 다시 말해, 나를 놀리키면 안 되는 거였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해봤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빛이었어요. 여튼, 은은한 조명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잘안 하는 건데, 요즘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숨겨놓은 저의 요가복을 디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 바지고, 이게 상의인데, 그냥 항상 하나 입고 빨아서 씁니다. 똑같은 검은색 요가복만 입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세팅을 해두고 자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요가 학원 갈때 그냥 이것만 탁 입고 갈수 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장치로 하나가 물을 떠두는 거예요. 제가 모닝 루틴 영상에서 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물은 원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하게 마시기는 하는데 요즘에 아침에 의무적으로 안 일어나도 되는 때가 있어서 자꾸 좀더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팍 일어나 버리려고 물을 좀 이렇게 떠놓고 자는 습관을 새로 추가를 했어요. 이거 괜히 플라스틱 뚜껑을 덮은 거는 먼지가 들어갈 볼까 봐 그렇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만 놓으면 그러니까 전 유산균도 같이 놓을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뭔가를 할때 이게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돼요. 생각할 틈을 주면 내가 아침에 더 자도 되는 이유, 내가 진짜 피곤한 이유, 내가 진짜 불쌍한 이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더 자게 되고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막 나중에 쫓기듯이 저녁에 바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들을 많이 고효율로 처리를 하면 저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저녁을 맞이를 할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아침이 될수 있게 저녁에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 잠옷을 입는 거를 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냥 씻고 난 후에는 혹은 귀가한 후에는 무조건 잠옷을 입는 편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편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도 사실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 때도 편하게 만들어요.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아이폰이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잠옷을 되게 많이 입어봤어요. 그래도 최소 10가지는 입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되게 다양하거나 고가의 잠옷을 입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잠옷을 여러 벌 입어보고 오랫동안 잠옷으로 살아본 바 진짜 최고의 잠옷은 무印良품 이중가재 봄 가을용 요거다. 이거는 여름 빼고 봄이랑 가을이랑 겨울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잠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두개더 갖고 있나? 근데 제가 산 거는 하나인데 선물을 두번 받아왔고 그래서 이옷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다 잠옷 칸이에요. 잠옷이랑 모자 칸인데 제가 잠옷은 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여름 거다 합해서 한 6, 7개 되는데 제 옷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잠옷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잠옷을 입고 불을 하나씩 소등을 해주는 거예요.
갈까요? 그래서 이쪽 방도 제가 아까 저 불을 하나 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면 이렇게 방이 조금 은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침실 쪽에만 불을 하나 켜두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나이트 루틴, 향기인데요. 지금 이거 캔들 켜놨잖아요. 봄이랑 가을 같이 좀 창문 열기 좋은 계절에는 인센스 스틱을 많이 피우는데, 이렇게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캔들 워머로 간단하게, 뭐 오래도 안 피워요. 한 30분 정도? 그리고 여기 침대에다가 아침에는 제가 탈취제 뿌렸잖아요. 밤에는 룸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근데 룸스프레이를 사실 제가 아까 뿌렸는데 그 영상이 지금 저장공간 문제로 날아가서,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뿌려놔서 지금 향기가 나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이 침대에서 나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 전에 나한테 약간 선물을 해주는 느낌? 좋아하는 룸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온도와 습도거든요. 그래서 제 침대 발 밑에는, 이게 왜 발 밑에 있는 이유도 또 과학적인데, 전자파 때문에 뭐 전자파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쪽에 콘센트가 있어서도 있는데, 아무튼 발 밑에다가 이 온수매트랑 가습기를 켜줍니다. 온수매트도 제가 돈이 없던 시절에 중소기업 거를 써봤는데 아니에요. 경동나비엔께 진짜 좋아요. 지금 보면은 생긴 것도 예쁘고, 제가 이거를 한 3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고장이 안 나.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랑 이거 가습기는 사실 최근에 샀어요. 근데 제가 가습기도 진짜 많이 사고 낭비도 해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진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워형인 게 좋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습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습의 정도를 제가 정할 수 있어서 한 55%에 제가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물난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물이 거의 7리터인가 10리터인가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물 부족으로 다시 건조해지고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기 전에 주로 책을 봐요. 지금 이게 제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드로우앤드류님의 첫 책 샘플이에요. 제가 이거 추천사를 감사하게도 쓰게 돼가지고 이거를 읽어보고 있는데 첫 장만 읽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은 또 나중에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읽을 책이랑 그리고 전자책 이런 거를 항상 머리맡에 둡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있잖아요. 자기 직전에 보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놔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기는 오늘 블로그에 썼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놨고요. 또 이 머리맡에 누워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이 립밤이나 핸드크림이나 이거 목에 바르는 이런 아로마 오일 이런 거나 이런 풋크림 그리고 핫팩, 안약 이런 거를 다 구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거나 여기 앉으면 최대한 안 돌아다니고 여기 앉아서 다 끝낼 수 있게 이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이게 저의 자랑인데 템퍼 삼각 등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등을 기댈 수 있어요. 제가 좀 기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워서 책 보거나 할 때 되게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나름의 이제 자세 변형을 위해서 이거 등베개를 샀는데 진짜 비쌌어. 이게 30만 원? 근데 진짜 돈 값해요. 진짜 아깝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이렇게 세 개를 막 겹쳐서 해뒀기도 했는데 그건 너무 랜덤하더라고. 그리고 허리가 좀 아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하면 허리가 아작 날 것 같긴 한데 잠깐씩 혹은 뭐 30분씩 책을 읽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쭉 읽다가 불도 끄고 또 전자책을 읽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썩어질 뻔했다. 여러분 전자책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액정이 완전 설탕 액정이거든요. 너무 잘 깨져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여튼 이 전자책의 장점은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전자책을 볼 때 최첨단 테크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거치대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책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제일 좋은 거, 누워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탁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이렇게 터치하면서 누워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직전까지 독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틈새 독서를 해도 진짜 책 짱 많이 읽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그래도 최소 두세 권은 뚝딱 읽을걸?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산책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독서하는 거랑,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독서를 많이 합니다. 한 80%는 전자책이고, 한20% 정도? 아니야, 한10% 정도만 종이책을 봐요. 저는 전자책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책을 보다가 제가 졸리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옆으로 싹 치워요. 기기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빼고요. 여기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하고서 얘를 탁 떨어뜨리고, 이 베개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얘를 하나를 떨어뜨리고,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아직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최고의 나이트 루틴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의 나이트 루틴은 최소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릴렉스해서 잘 수는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자기 직전까지 저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밤에 뭐 먹으면은 잠이 잘안 오고 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소화도 좀안 되는 기분이고. 잘때 그렇게 뭐 음식 생각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 루틴의 전제는 음식을 안 먹는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확실히 많이 릴렉스해서 잠을 잘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예민한 성격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총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조도를 편안하게 그리고 은은하게 조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지? 생각나는 대로 말할게요. 다음날에 해야 되는 것들, 뭐, 그 다음날 입을 운동복이나 뭐, 마실 물, 이런 것들 조금 세팅하고, 자기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잠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로 침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 저는 암막 커튼도 싹 쳐둡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향 같은 거 은은하게 켜두고, 책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읽으려고 해요. 핸드폰은 거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꿈나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하게요. 아무튼 저의 나이트 루틴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의 편안한 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 마칠게요. 우린 또 만나요. 안녕.